저만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거 모아둔 돈으로? 예, 모아둔 모은 돈이 있었는데 아이가 커 나가니까 모은 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자, 2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다락과 김대균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연,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 오슬로에서 온 남자입니다. 오슬로, 제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슬로가 뭐야? 오슬로, 노르웨이의 수도. 아, 연극 드라마 120분입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화요일, 금요일, 평일은요 7시 30분 공연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3시 공연. 나우시어터에서 하네요. 어, 포스 너무 이쁘다. 5편의 짧은 극, 그러나 하나의 연극, 배우 중심의 연극, 대사 연극. 보통 연극은 다 대사 연극 아닌가? 연기하는 배우들의 사소한 듯한 대화 한 소절에서도 말, 맛과 말의 깊이가 묻어난다. 궁금해지네, 지금. 자, 그럼 넘어가자. 자, 오늘도 어김없이 출연자분 세 분 모셨습니다. 예, 저는 희곡을 쓰고 연출을 하는 박상현입니다. 1992년도 겨울에 연출로 데뷔했습니다. 1992년도라고 말씀해서 92년생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을 보고도 그렇게 믿어주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윤정이라고 하고요. 아, 저는 2001년에 데뷔했고요. 네, 올해로 20년째 연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배우 이상웅입니다. 데뷔를 제가 저 96년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극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할 텐데요. 오슬로에서 온 남자, 그 다섯 가지 작은 이야기들이 뭐 실피주처럼 연결이 됐다고 막 그러는데,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소위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놓친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단추입니다. 각 다섯 개의 이야기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 기억 속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다섯 개의 이야기면서 하나의 연극입니다. 첫 번째 건 제목이? 제목이 이제 사리아에서 있었던 일, 이 두 분이 나오십니다. 술래길, 산티아고 술래길에서 만났던 두 남자가 거기서는 일단 헤어지는데, 그 서울의, 서울 근교의 등산로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서 그때 얘기를 이제 다시 회상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 이걸 다 쓰신 거예요? 네. 자료 조사 하셔가지고 거기서 사셨던 건 아니고. 근데 작품 안에 선생님의 어떤 실제 기억들은 여기저기 있긴 있더라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제목은 해방촌에서.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집을 보러 온 여자분,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의 특수 관계인,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이야기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좀 아버지를 찾아서, 그 아버지 때문에 예전에 살던 그 해방촌으로 다시 오게 되는 이야기. 우리 세 번째 이야기는 박윤정 배우님께서 사실은 이분이 출연을 하셔서 세 번째를, 그럼 제가 아까 세 번째는 제가 나오는 여기 네 번째 선생님 하시면서 우리가 10명의 배우들이 19명의 캐릭터를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균 두 장에 나오고. 세 번째 이야기는 3장 말씀입니다. 3장. 네. 이상웅 배우님. 제목은 노량진에서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길이 아닌데 누나가 한번 모여라 그래가지고 형이랑 저랑 이제 모여서, 왜 모여라 그랬어 그랬더니 땅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주신 땅이 있는데 이제 그 땅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고.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슬로에서 온 남자죠. 예, 예. 아, 오슬로에서 온 이분이 이제 어머니를 찾으러 이제 부산 김해 이쪽으로 와서 지내는데, 계속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묻고 찾고 그렇지만 어머니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연극인들이 이 사람을 소재로 한
연극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 러닝타임 한 1시간 50분. 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야기. 피가 섞인. 네네네. 사실은 떠돌다가 이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서 여기서 할머니 일을 도와가면서 가족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섯 개의 퀼트, 다섯 개의 조각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조각부라는 게 천 조각을 가지고 만들고 이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 다섯 개의 조각부가 같은 천, 유사한 천, 재료들이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재료로 해서 만든 조각부지만 다섯 개의 각각의 또 개별적인 조각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슬로에서 온 남자 그래도 그 작품 제목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오슬로에서 온 남자를 작품 제목으로 쓰셨는지. 사실은 이제 첫 제목을 부대찌개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대찌개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써가면서 네 번째 이야기를 오슬로에서 온 남자 이야기를 쓰고 나니까 이 제목이 더 뭔가 세련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적으로 여기 이게 가장 깊은 상처를 담은 이야기잖아요. 제목 선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슬로에서 온 남자가 해방촌에 들렸다가 먹은 의정부 부대찌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상홍 배우님이랑 박윤정 배우님은 어떻게 합류하게 된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예전에 국립극단 처음 같이 작업을 하게 해주셨고 그때 인연으로 이번 작품이 네 번째 작품이고 꽤 많이 하셨네요. 예, 그리고 작년 연말에 선생님이 내년 지원 사업 내는데 네 이름 써도 되겠냐 그래서 그리고 대본 보내주시고 같이 할 거지 그래서 네 그리고 그렇게 하게 저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내년에 지원 사업도 쓰시면 제 이름도 무슨 제가 백수광부 단원인데 예. 그래서 제가 24살 5살 때 처음 작가님으로 이제 자객열전이라는 작품을 처음 쓰시고 저 이성열 주님이 연출하실 때 워크숍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 하고 2013년이죠, 선생님? 그런가요?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남산예술센터에서 했던 작품을 처음으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번 이렇게 인연이 닿을랑 말랑 하다가 못 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하게 됐어요. 이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특별한 연령층이나 뭐 관객층이 있나요? 얘기의 중심 소재가 되는 것이 이제 한 7, 80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60대들한테는 아주 이해가 잘 되고 정서적으로 받아 근데 그 이전 세대들은 하나의 재미로서 볼 수 있죠. 팀 단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팀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극단 제작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또 우리 박상현 연출님께서 직접 제작을 하신 거죠? 예예. 제가 이제 그린피그라는 단체에서 좀 오래 했었어요. 네네네. 윤한솔 대표가 하는 단이죠. 둘이서 이제 그린피그를 만들 때 같이 만들었죠. 10년 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연출들이 생기죠. 아무래도 조연출했던 친구들이 또 이제 관계라는 게 너희들은 평생 우리를 서포트해야 돼 그건 아니죠.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아래 내리 지원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 내가 좀 자리를 비켜서 주고 좀 나대로 다른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뭐 코로나 사정도 있었고 3년 동안 작품을 안 하고 있었죠. 이번에 하는 김에 독립적으로 해보자. 늦은 나이에 독립을 해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교직을 겸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모아둔 돈으로? 네, 모아둔 돈으로. 모은 돈이 있었는데 아이가 커나가니까 모은 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자, 연습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연했을 때 한국 남자분은 같이 앉아계셨는데 저도 한국 여자하고 길동무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안들은 왜 자기 것들을 잘 쓰고 잘 간직하고 잘 키우지 못하고 왜 걷는 것까지 남의 나라에 와서 하는 거지? 쉐임 온 유. 카메라 앞발이 잘 맞으신다. 감사합니다.
내 눈을 빤히 쳐다보고 왜 나한테 비행기 안에서 잠에 깨어나 창밖 하얀 하늘을 보면서 울다 다시 잠든 것 그게 인생 최초의 기억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아련한 게 있네요. 아니 이게 그 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1년 반쯤. 네, 그 정도, 2년 정도. 이게 어쨌든 중년인 거죠? 네. 내가 좋아하는 대사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대사가 있나요? 소의 말이 하나가 있어요. 스페인의 소의 대사는. 이 호모 사피엔스들은 왜 이렇게 빨리 변해가지?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저의 마음 같기도 해서 약간 저도 뭐랄까 그냥 도시보다 시골 그리고 그냥 뭐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어떤 그런 감성들이 있어서 좀 그 대사가 되게 그냥 좋아요. 느낌이 있네요. 호모 사피엔스들은 왜 이렇게 빨리 변해가지? 저는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떠날 곳도 머물 곳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뒷모습이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그 대사가 저는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대사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뭐 연극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게 어디 책상에 자리 하나 있는 거였었거든요. 그게 연극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약간 떠날 곳도 머물 곳도 없는 그런 지금 상태가 이상하게 지금 좀 한 이어지는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서. 어쨌든 그 뒷모습. 뒷모습. 등연기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네, 그때 또 제가 풀백으로 있어요. 그래서 키 작은 남자의 모습을 해서 최대한 제가 이렇게 낮추고. 우리 이제 뭐 마무리 좀 해볼까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출연 소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같은 연극인끼리 그 주제자가 되고 게스트가 되고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얘기도 편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둡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약간 그 따뜻한 그 아랫목에서 이렇게 뭐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이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1시간 50분인데 절대 길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진중한 작품이면서도 아닌 거잖아요. 이 작품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장면들은 배우들이 역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머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3장, 5장은 또 굉장히 또 네, 너무 웃겨요. 자 그럼 우리 뭐 오슬로에서 온 남자 약간 뭐 구어 이런 거 있나요? 오슬로에서 온 남자 나온 시어터에서 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11월에 올라가는 공연들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웨이 투데이입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청춘 5월당 제작이고요. 미마지 아트센터 물빛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장혁입니다. 춘천곡입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가족의 탄생 제작이고요. 선도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송건우입니다. 먹감나무 아래 있는 집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극단 목수 제작이고요. 대학로 드림시어터에서 합니다. 연출 이도녀입니다. 우정말리 제1부 번거지꾼 개동이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예기시어터 컴퍼니의 제작이고요. 대학로 공간 아울에서 합니다. 연출 김혜기입니다. 알츠하이머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루시드 드림 문화예술협동조합 제작이고요. 스튜디오 76에서 합니다. 연출 김상진입니다. 달콤한 기억입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 노일국리 제작이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한아름입니다. 사라의 행성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 비밀기지 제작이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신진호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